오늘 팀장 미팅 사회를 맡게 된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월 석세스 주간에 수요일은 우리 단장님의 특별 메시지 팀장 미팅이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제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는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원으로 다 같이 힘차게 모든 기운을 모아서 사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선의해주며 생각을 소집하며 생각을 정한다. 믿음에 믿음에 서며 깨서며 겸손히 겸손히 성긴다. 섬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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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네, 감사합니다. 소리는 안 들렸지만 모든 여러분의 힘찬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통역으로 소개해 주실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나다 토론토 탑의 세라신 사장님, 태국의 사이폰 투타 사장 본부장님,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중국 대만의 고지연 사장님, 몽골의 타마르 사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매월 봉사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들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스텝으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임병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팀장 미팅에 중요한 저희 탑 그룹의 수장이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 어떤 13년을 하셔도 열정이 끌어넘치는 단장님을 볼 때마다 저도 저런 리더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단장님 일찍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위풍당당 우리 탑그룹의 리더 노 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사디카, 짜트롱. 투탑 스타마스터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몽골, 태국, 캐나다, 미국 등 여러 해외에서도 많은 사업자님들이 참석하셨고.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우리 리더 사장님들 다 참석들 하였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도 아빠 까발 참석하셨고 또 해외에도 많은 지금 리더님들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은.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야 내 표정과 애터미를 만난 후에 내 표정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실래요? 어떠신가?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저분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뭐 좋은 일 생겼나? 아, 얼굴이 요즘에 여체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에, 저분은 뭐잘 나가시나 봐. 이런 표정을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분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터미를 만나는 순간, 희망이 생겼잖아요. 희망. 안 그래요? 희망. 우리 안인성, 사르노지 마스터님, 희망이 생겼어요? 예, 그래요. 우리 고현정,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도 항상 오랫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항상 점점 어떻게 세월이 가는데 점점 더 우아해지고 점점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현실의 이 각박함을 애터미를 통해서, 해결이 될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부푼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그런 표정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지,
내가 뭔 복이 있어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지, 그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현실이 너무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 어때요? 지금 이제 이기 상황은 지금의 이기는 이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21세기에, 웬, 그죠? 전쟁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민족 간에 교차가 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어때요? 인플레가 극심해지는, 거기는 식량이죠? 식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은 어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석유죠. 그러니까 석유는 모든 산업 전반 분야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석유가 이제 고유가가 되게 되면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전혀 아무도 알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직장 생활은 잡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정년 퇴직을 해야 되고, 우리 임창석 샤론도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가서 경비를 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비 자리도, 그죠? 이제 커트라인이 점점 낮아져. 나이 연령이 점점 낮아지죠? 우리 또 고영준 샤론도즈 마스터 같은 경우도 경비 자리도 쉽지 않은 그런 연세들이 됐잖아요. 이제 커트라인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자영업자들은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나면은 코로나 때는 코로나니까라고 이 핑계라도 댈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아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되려 코로나가 되면서 더 위기가 오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무리 두고 봐도 그래요. 제가 밖을 봐도 뭐 친인척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아는 지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항상 어두운 표정밖에 없어요. 걱정태산,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금 현재보다는 좋아질 것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액션을 취하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을 미래에 더 보장, 미래에 더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운이 좋아서 어쩌다 지금 애터미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오늘 계신 분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이시고, 어떻게 보면 애터미 또 아니신 분도 몇분 계시는데, 애터미가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내 가문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좋은 도구다. 그래서 나도 애터미를 통해서, 그죠? 이 그동안에 살았고 힘들었던,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죠? 내 자본으로 무엇을 했던,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었던 거죠.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 보세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때요? 그나마 코리아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어때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경제, 뭐 자영업자나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삶을 점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 했잖아요. 그나마 한국은.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이나 국가의 역량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그나마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까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같은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을 자꾸 쉬운 말로 해야 돼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쉬운 말을 해야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운 말로 하기가 참더 쉽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됐든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를 만난 분들은 여러분들 스폰서의 모습을 보시면 알잖아요. 애터미가 정말 애터미 하면은 정말 나가 이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수 있고 내 미래가 활짝 열리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활짝 열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애터미 하더라도 그죠? 다 성공은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애터미를 똑같은 애터미인데 어떤 사람은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다 박수 받는 성공, 그죠? 경제적인 성공, 애터미를 성공하면 일요일은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걸 이룬 사람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제 이것도 있죠. 애터미 했는다, 애터미 10년 했는데, 그죠? 애터미 5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아직, 인정을 못하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내신 분도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차이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죠. 회사 차이는 아니겠죠? 성패가 5년 지났어요. 5년 안에 어떤 분들은 다 리더 스킬로 가신 분이 계시고, 5년이 됐는데 리더 스킬이 안 되신 분이 계셔. 어떤 사람은 3년이 됐는데 리더 스킬이 되신 분이 있고, 3년이 됐는데 리더 스킬이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도 안 되신 분도 계시나 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이거죠. 그 차이는 뭐냐면, 먼저, 내가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똑같은 애터미인데, 애터미를 숫자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애터미를 어떤 사람은 100으로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애터미가 100이라면은,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히 인정한 사람이 100이라는 사람 가치를 갖고 있는, 인정한 사람이 있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애터미는 100인데, 70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애터미는 100인데, 10밖에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어떤 사람은 100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10으로도 안 보이냐? 이제 그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애터미가 50 이상의 가치는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50 이상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숫자란 말씀드리면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0 이상 봤다고 해도 또다 성공하느냐? 이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럼 가장 차이가 이제 뭐냐? 애터미를 100으로 보는 사람과 작게 보는 사람의 차이는 그보다 못하게 보는 사람이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 그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 개인의 역량이란 어떤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올바르게 볼수 있는
지적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란 뭐냐? 겸손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애텀이라는 회사가 다단계라는 회사인데, 다단계를 하는 회사인데,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그죠?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애텀의 차이점이 뭔가? 첫째,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어때요? 이제 회사의 매출과 회원 수죠. 이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없는 매출과 회원 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애터미가 이미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한국에서 성공자도 많이 배출했지만 세계에서도 성공자가 많이 배출됐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성공자가 많이 배출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가능해? 도대체 이유가 뭐지?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다 잠깐 뜨다 사라져버리고만은 그런 회사들이 태반이었는데, 애터미라는 회사는 창업 이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로 지금 몰려오고 있죠.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애터미를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애터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지? 이게 왜 그러지? 네트워크인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차이가 애터미가 뭐죠? 애터미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른 차이점.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싫어했던 이유는, 그러잖아요. 제가 수백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싫어했던 이유는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쓰기 때문에 싫었잖아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싫었잖아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일은 잘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단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어때요? 일반 자영업자도, 어떤 기업체도, 소비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면 다 외면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대반이 그랬어요. 아니, 다 그랬어, 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설립되고 또 소멸되고 사라지고 또 새롭게 사라지고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왜 그럴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피해주고 그런다면은 그죠? 이 지구상에 씨가 말려야 되잖아요. 사라진 흔적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계속 생길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생기지? 애터미 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왜 얘기를 하지? 저도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손해를 끼친 일이 잘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항상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가 잘 되는 이유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끼쳤으면 절대 애터미는 저도 지금 사라졌겠죠. 근데 애터미는 손해를 끼쳐요? 이익을 끼쳐요? 이익을 주잖아요. 오! 이 원리 하나만. 애터미는 기존 네트워크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 이 원리 하나만. 이것만 있어도 이거 엄청난 가치거든요. 손해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터미를 하기 전에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애터미를 받아들이기는 정말 사회적인 환경 여건으로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쉽게. 왜? 어떤 기준으로? 방금 제가 드린 말씀 기준으로. 어떻게요? 애터미는 소비자의 이익을 주네?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많은 회사들이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사라지는데 왜 계속 생길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자면 그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
네트워크 마케팅은 꿈팔이라고 합니다. 꿈팔이. 꿈을 파는, 희망 고문하는. 그죠? 그러니까 꿈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 있다,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만 하면은 어때요? 타임 리치, 브랜드 리치, 머니 리치,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누리는 엄청난 성공을 하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성공하면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때요? 소비자들도 예민 당하니까 본인도 손해보고 소비자에도 손해 끼치고 손가락이 지나간 거고.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애터미는 뭐예요? 소비자의 이익을 줘. 그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죠? 했던 이유는, 손해가 난다 했던 이유는 타임 리치, 브랜드 리치, 머니 리치. 그죠?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은, 그것만 된다면은 정말 멋진 성공의 삶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토록 했었단 이야기.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애터미가 어떻게 100을 버느냐 50을 버느냐 이 차이인 거죠. 온통 이 경제적인 논리, 조건, 상극, 기준, 소비자의 이익에서 단순 명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이 경영자가 어떤 경영 철학으로 이 회사를 경영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좋은데도 자꾸 이제 뒤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병. 의심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0밖에 안 보는 것 같아. 저는 딱 사람의 말을 믿는 편이에요. 믿고 많이 뒤통수 당하기도 한 편이에요. 비교적. 그런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일단 그 사람 말을 믿는 편이에요. 가능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100을 보느냐, 50을 보느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 내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딱 아침에 일찍 이렇게 참석하시고 하시면서 참, 오늘 우리 단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일찍 카메라를 켜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죠? 안 들어오신 분도 계셔. 물론, 뭐, 부업을 하신 분들은 뭐 일하기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차이인 거예요. 100이냐, 50이냐 차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카메라를 켜고 계신 분이 있고, 카메라 켜지 않고 계신 분도 계셔. 물론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팀장 이상의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인데, 카메라를 켜지 않고 또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신다. 이게 이제 애터미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정확히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이제 반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누구나 성공했으면 해놨는데 아무나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기준, 아무나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을 할수 있는데, 제품 전달하고 소비자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마저 등한시한 사람들은 그죠?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제품 전달과 소비자 구축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즉, 다다익선입니다.
전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판매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팔줄 몰라. 나는 팔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매한다고 생각하니까.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는 남한테 가서 말하기가 참, 난 그런 게 절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은 이제 무슨 냐면은, 그런 분들이 첫째, 이제, FM이 성공하기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냐면은, FM이 제품의 애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FM이 제품에 감동이 안돼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입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빨이 굉장히 희고, 그죠? 그냥 입에서 그냥 텁텁하고 입에서 이렇게 입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애터미 치약을 씀으로 인해서 그런 게싹 사라졌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하고, 잇몸 튼튼, 이빨 튼튼, 치아도 건강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야야야야야, 이 치약 써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써요. 애터미 샴푸를 썼어요. 그 머리에 이제 가을철에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머리도 많이 빠졌고. 그런데 샴푸를 썼는데, 오! 머리가 빠지고 점점 탈모 증상이 있었던 게 애터미 샴푸를 쓰고 약목을 썼더니 점점 머리숱이 두꺼워지고 머리가 더 어때요? 건강해지고 머리숱이 더 짙어졌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우리 문사영 국장처럼 머리가 흔하신 분들 만나면 야야 이거 써봐 이거 써봐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애터미 화장품을 썼어. 오 너무 좋아. 제 나이에 이렇게 좋은 피부 참, 참, 참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면 무슨 덕이죠? 애터미 화장품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야, 애터미 화장품 써. 아니, 이건 기본이라는 거 기본. 기본. 근데 이게 말이 안 나온 사람은 애터미 제품에 감동이 없고 애용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애터미를 돈만 보고 오기 때문에 돈만 벌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돼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더라니까요. 정말 애터미 제품에 너무 제품에 반해서 제품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제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빠르게 속도를 내요. 빠르게 속도를 냅니다. 많은 사람 찾아다녀서 많은 사람 만나서 많은 사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니까 이게 판매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가 열리잖아요. 사과나무도 심지 않고 사과를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 원리인 거죠. 자, 그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다다익선 하니까 못 알아볼 뻔했겠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좋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절대 애터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똑같이 제품 전달하고 똑같이 감동하고 똑같이 온데이 석세스 세미나에 한 번도 못 빠졌어. 아침 저희도 매일 참석해. 스폰서가 주관하는 시스템의 미팅에 한 번도 안 빠졌어. 다 그러고 계시죠? 그러고 계시나요? 자, 애터미 왜 계속 회장님이나 스폰서들이나 여러분의 스폰서들이나 모든 강사들이
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란 말을 그렇게도 할까요?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렇게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시스템에 빠지면 절대 안 되십니다. 원대의 색상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실천하셔야 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도 단장이기 전에, 저도 아마 제가 애터미 회원가입을 2009년 이때 10월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09년 10월 달 정도에 애터미 회원가입은 됐어요. 그리고 사업은 이제 2010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회원가입은 10월 달에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스폰서님들이 절대 세미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꼭 세미나에 오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먼저 했던 스폰서들이, 애터미는 그렇게 해야 되는 같다 생각하고, 이거는 세미나는 출석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회사 출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빠진 적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미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서울 부업과 세미나 있고, 그죠? 목요 원데이 세미나 있고, 석세스 세미나 있어요. 서울 부업과 세미나도 있고, 서울 부업과 세미나는 세종대학교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다녔어요. 향군에 가서 하고, 막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고, 계속 부업과 세미나를 했고, 매주 목요 세미나는 어디서 했냐면, 대덕특구에서 했어요. 대덕특구. 대전. 까지 갔죠. 지금보다 그냥, 오락공장보다 대덕특구 가려면 한 40분 더 가야 될 거예요. 그건 1시간까지 더 가야 되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고 한분한분 뭐예요? 파트너들을 그쪽으로 계속 모시고 갔어요.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가 목표였어요. 거기에 목표. 거기 가신 분들하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 안 가신 분들은 소비자. 거기 안 가신 분들 소비자.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매일 듣는 각이 똑같아. 매일 듣는 각이 똑같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하는데 다 알아. 다 들어도 이제 알아. 이건 지식을 쌓는 사업이 아닌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았어. 가봤어. 알았어. 가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도 이탈. 중도 이탈이에요. 중도 이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갔던 분들은 다 지금 이제 로얄 클럽 이상의 핀을 다 달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스폰서가,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많은 강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사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훨씬 어려웠죠. 그리고, 처음에는 승용차 다니다가 승용차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리고, 두 대에서 세 대로 늘리고, 세 대에서 다섯 대로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가 중형 마을버스 같은 걸로 버스를 띄워서 가다가, 이제는 아예 버스를, 관광버스를 띄웠죠. 매주 매월 1박 2일 세미나 성지사. 매주, 목요 원데이 세미나. 콜마 B&H 공장이 아닌 쌈바이오텍 공장 대덕특구. 그게 흔님없이 다녔어요. 버스가 가득 차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20명도 안 됐어요. 20명. 버스는 45인승입니다. 2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버스면 안목 그냥 만 원씩만 걷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리더들이 각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갔다 오기 때문에 바로 뭐 효과가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효과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온데이 세미나 듣고 하고 본사 구경시켜줬는데, 아니, 사람들이 반응이 없대요. 온데이 세미나가 본사 구경시키면 그 마약입니까? 한 방에 뿅 가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글을 안 했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또 드릴 수밖에 없어. 성공하시려면은. 성공하시려면. 그 기본이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본?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의 핵심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정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공짜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정도 엑셀을 하면서 이런 정도만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 사업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너무 쉽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죠. 제가 엊그저께 비자를 내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모니터를 해놓고 제가 이제 좀 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6시 예, 집 앞에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요. 어쩐지 아세요?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요? 뭔 사람들이 도로에 그렇게 많아요? 뭔 차들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많죠? 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그거 보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들 너무너무 편하게 사업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된다. 또 강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도 잘안 하실 거예요. 모고 윈데이 세미나 가셔야 됩니다. 사업 편하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센터에 안 돼서 유튜브 듣고, 그죠? 편하고 좋죠. 지식을 쌓는 일이면은, 그죠? EBS 수능 강사, 책을 공부하는 일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나 혼자 하는 일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서 팀워크로 하는 일이잖아요. 함께 우리가 돼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혼자? 유튜브 듣고 있고, 그냥 우리 팀은 편하게 센터 가서 센터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어.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겠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센터에서 편하게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있으면은, 모여서 동영상 듣고 있으면은, 이제 처음 네트워크에 발을 디디는 사람, 초보 사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시스템인 줄 알아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편한 것만 계속 찾게 됩니다.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 수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온데이,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편한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갑시다 하니까 같이 갈까요? 아니, 그냥 우리는 여기서 들을래요. 아이고, 가봤더니 사람 정신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냥 여기서 편하게 들을래요. 이렇게 될 거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편한 걸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산하가 조직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본사 세미나 가서 오락공장에 가서 현장에서 감동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으쌰으쌰 오며 가며 버스 안에서 으쌰으쌰 하고 오며 가며
또 거기에 가려고 하신 분들은 어때요? 가시는 분들하고 센터에 오신 분들하고 자세가 달라. 마음 자세가 달라. 어떤 게잘 될까요? 센터에서 편하게 듣는 게 훨씬 효율적일까요? 애터미 사업, 효율성을 따지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셔. 나그 사람 치고, 그런 분들 치고 사업을 잘 하신 분들은 못 봤고, 그런 분들 치고 성공하신 분들은 못 봤어요. 지금 효율이라는 것은 당장 지금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죠. 눈앞의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편리함과 눈앞의 손님만 따지는 거죠. 효율성은 뭐냐면요. 확률입니다. 확률. 그만큼 내가 만을 흘린 땀. 많이 흘린 땀 확률이에요. 내가 많이 뱉은 말, 애터미 말. 내가 많이 띈 거리.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편하게 앉아서 집에서 전화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세 생각이. 애터미 이렇게 좋은 회사 만났는데, 그러면 100%를 번 사람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 효율성 따지고 편리함 따지면서 사업하지 않는 사람. 애터미 100을 숫자를 못 보고 50, 60, 70 보는 사람들은 어떤 게 편리한가? 어떤 게 효율적인가? 우선 눈앞에, 그죠?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편리함만 보고 눈앞에 이익만 보는 거예요. 당장 지금만 보는 거예요. 당장 지금.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점점 성공의 길이 멀어지죠. 시간의 성공의 시간이 길어지죠. 길어집니다. 자, 애터미 사업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돼요. 빨리 성공해야 한다니까요. 빨리 성공해야 돼요. 단장님, 빨리 성공하고 싶지요. 오다가 허기셔서 그럽니까? 그럼 빨리 성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같은 시간 안에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보름 단위 목표가, 우리 애터미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한달 단위 목표가 있고, 보름 단위 목표가 있잖아요. 우린 두 가지 수당이 있죠?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이 두 가지 수당이 있잖아요. 수당 한 가지만 받고 싶어요? 두개다 받고 싶어요? 두배다 받고 싶잖아요. 두개다 갖고 싶은 거예요. 수당이 두 개가 있는데, 난 하나만 받아, 하나만. 그죠? 수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받는다니까? 수당이 두개 있는데, 하나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 맞죠? 맞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일반 쇼핑몰하고 애터미 쇼핑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 쇼핑몰 사업과 애터미 쇼핑몰 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제품 구매하는 것은 똑같아요. 제품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구매하는 것도 똑같죠? 단지 애터미가 이익이냐 손해냐 차이밖에 없죠?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애터미가 더 이익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리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구축이 돼서 내가 직접 소비자를 소개한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개된 사람 것도 받는 게 애터미고, 일반 쇼핑몰은
내가 직접 소비자 유치원 사람만 받는 게 일반 쇼핑몰 사업이에요. 그죠? 인터넷 쇼핑몰 많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제품 런칭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회사 키우고 모든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F&B 쇼핑몰 사업은 회사가 어때요? 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그죠? 회사가 제품을 다 런칭해 주고, 그죠? 회사가 쇼핑몰도 운영하고, 회사가 모든 하드웨어적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인프라 다 구축해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싸고 좋다 싸봐라, 싸고 좋다 싸봐라만 소개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인 재구매와 자발적인 소개를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두 가지 차이점. 똑같은 쇼핑몰인데 어디가 더 좋아요? F&B 쇼핑몰도 좋잖아요. 더 쉽잖아요. 그죠? 더 쉽잖아요. 좋잖아요. 왜요? 절대 품질이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회사가 제품을 다 만들어서 런칭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쇼핑몰은 회사 기업이 다 운영해 주고, 기업이 어때요? 택배까지 다 배송해 주잖아요. 일반 쇼핑몰은 본인들이 다 해야 돼. 택배까지. 하드에 다 갖춰야 돼. 소프트에 다 갖춰야 돼. 그죠? 신용카드 쓰는 것, 그 체계까지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에테이 쇼핑은 훨씬 쉽습니다. 자,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쇼핑몰 사업이니까 일반 쇼핑몰은 내가 직접 유치원 사업을 끼고, 에테이는 내가 소개한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개된 모든 사람들 걸 나한테 다 인정해줘. 이거를 나눠 먹어. 35% 범위 내에서 매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일반 쇼핑몰은 내가 다 먹는 거잖아요. 개인 쇼핑몰은. 대신 비용은 들어가겠죠. 비용 정산하겠죠. 자, 그런데 애터미가 후원 수당만 주면은, 후원 수당만 있다고 생각해 봐. 후원 수당만. 쇼핑몰 사업이니까. 네트워크가 아니고 일반 유통처럼 후원 수당만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소개한 사람만 내가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개된 사람들은 내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개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개된 사람까지 다 인정해 주니까, 전 세계 글로벌 다 인정해 주니까, 이게 애터미의 이제 엄청난 비전인 거죠. 그러잖아요. 엄청난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후원만 수당만 있어. 직급 수당이 없어. 직급 수당이 없어요. 후원 수당에 35% 매출 인정해줘.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잘 생각해봐요. 애터미가 지금처럼 몇조 하는 매출을 했을까요? 해외로 막 진출되고, 제가 태국 다니고, 미국 다니고, 몽골 다니고, 인도네 다니고 막 그럴까요?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 활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회사 매출이 5천억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5천억도 안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제가 힘들게 탑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통합 조회도 할 필요 없고, 글로벌 통합 뭐 조회도 할 필요 없고, 팀장 이상 미팅 모여놓고 이렇게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원 수당이 있고 직급 수당이 있잖아요. 직급은 끊임없는 동기부여예요. 직급은 끊임없는 동기부여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사업자야, 사업자. 사업자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직급자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주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사업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죠? 목표가 없으면은 나침반 없이 배가 항해하는 것 똑같습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도 머리로 계속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계속 어디로 가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목표를 하면 뭐냐? 목표를 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내 개인 목표가 있고, 여러분의 개인 목표가 있고, 팀의 목표가 있어요. 각자 우리의 개인 목표가 있고, 여러분의 팀의 목표가 있죠. 그럼 개인 목표는 뭐예요? 요즘 같으면 백만갑일 수도 있고, 그죠? 소비자를 만나는 것도 제품 전달하고 몇명 회원 가입시키는 것도 그것도 목표죠. 몇 명을 만나서 몇명 회원을 가입시키고 얼마만큼의 PB를 일으킨다. PB를 일으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성공의 씨앗을 심는다. 제품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 경험 먹은 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거 정말 좋아. 이빨 씻는 데는 최고의 치약이야. 머리 빠는 데 최고의 샴푸야. 예뻐지고 싶은데 우리 화장품이 최고야. 건강에는 헤어모임이 최고로 도움이 돼.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씨앗을 심는 거고, 이게 PB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품 전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품 전달하고 나를 위해서 소비자 구축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 좋으려고 한다. 지 좋으려고. 와.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 밭에 내가 씨앗을 심고 내 영역을 넓히는 건데, 그잖아요. 이 애템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성공의 씨앗, 이 열매, 이 씨앗을 심지 않고, 내 씨앗, 내 밭에 내 씨앗 심는 거잖아요. 내 영역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남을 위해서요? 내 밭에 내가 씨앗 심어야지. 내 밭에 다른 사람이 씨앗 심으면 그 씨앗, 그 밭은 내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이 되는 거잖아요. 이 씨앗 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품 전달하고, 목표를 PB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잡으라고 했더니, 지 좋으려고 한대, 지 좋으려고. 스폰서가 배팅을 시킨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 애터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겁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계약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더 이상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이 발전이 없어요. 빨리 그걸 벗어나야 돼. 목표를 잡으셔야 돼.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15일 만에 받을 수 있는 직급수당을 당연히 후원수당 하위 매출에 대해서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목표를 여기 계신 분들은 직급수당의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지 않은 사람은 내가 목표가 없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한다? 사업 안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해요? 제품 전달하고 성공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은 PB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PB를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가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럴 때까지 그러는 데까지는 그건 오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세미 세일즈라는 직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때는요. 아니 판매사가 일도 아니었어. 일도 아니야. 일도. 아이템 대여사까지밖에 안 되는데 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템 600가지가 넘는데, 제가 할땐 6가지라 했잖아요. 지금 600가지, 100배가 늘어났는데, 이 판매사가 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린 6가지 때도 판매사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패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패턴을 이야기, 속도를 내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속도를 내자는 거예요, 속도. 왜 속도를 내냐? 속도를 내야지 빨리 성공할 수 있어. 빨리 성공하는 게 가장 애터미널 쉽게 성공하는 방법이야. 많이 뿌리고, 많이 심고, 많이 가꾸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은, 천배, 만배 씨앗이 열립니다. 그 천배, 만배 씨앗이 또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또 천배, 만배로 이렇게 무한 확장이 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목표가 5토가 목표지만 5토를 가기 위한 목표가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보름 단위 수당. 하나의 수당만 받을 것인가? 두 개의 수당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개의 수당을 목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스폰서가 배팅 시킨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계셔.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배팅하란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배팅하시란 이야기 아니에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게 배팅이에요. 필요 없는 재고를 갖추는 게 배팅이에요. 소비자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재고는 갖고 있어야 되는. 저희 집에 보여드릴까? 카메라를 돌려 보여드리고 싶어. 저 크라운마스터지만은 지금도 제품 전달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소비자를 또 속이니까 또 주문이 들어오고 점점 더 많아져. 좀 제발 좀 사라고 가르쳐줘도 안 사. 주문만 해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주문하는 게 생색을 내고 싶은가 봐. 자기가 나한테 큰일 해주고, 어? 그런가 봐요. 그럼 내가 주문하면 내가 선물도 하나씩 주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가 봐. 그것도 소개해줘. 노회장님, 예? 우리 친구가 해모임 내가 줬다 했더니, 또? 할친구 또 줬다니까, 할친구 해모임 먹었더니, 할친구도 좋다고 또 주문이 왔다고. 또 나한테 전화해. 다 해줘, 다 해줘. 우리 집에요, 지금. 내가 엊그저께 보니까 폼크린지 두 개밖에 없어. 폼크린지 두 개밖에 없어. 야, 이 폼크린지 얘두 개밖에 없냐, 얘들아. 빨리 폼크린지, 우리는 두 개밖에 없으면 없는 게, 없는 거. 폼크린지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차이인 거야, 이제 이 차이인 거야. 제 차를 열어보면요. 제 차를 열어보면은, 제 차에는 항상, 그러니까 다른 건 싫기가 힘들어. 해모임이 주로 많이 들어있어. 응? 이제 보니까 앱솔트도 가끔 들어있고. 왜 들어있을까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죠? 해모임! 그냥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해모임 갖고 왔어요? 또 해모임 차에 있어요? 물어본 사람도 있고. 왜? 사고 싶으니까. 항상 가득 실고 다녀. 저도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기본적. 지금 봤더니 홍경철 밀크시설은 3개밖에 없고 바이탈 컬러 비타민 3개밖에 없고 스피리눈은 하나밖에 없고 칼슘도 하나밖에 없고 와 앱솔트 샴푸 하나밖에 안 보이고 난리 났어 그저께. 우리 애들. 야 최고가 이렇게 없어. 이게 기본적이에요. 언제든지 줄수 있는 책. 그래서 15일 단위 목표. 두 가지 수당. 나도 받고 내 파트너 받게 하는 일. 이걸 배팅한다? 이분 성공하겠어요, 이분? 내가 그러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공하겠어요? 이런 내 모습, 내가 성공하겠다고, 나를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내 모습을 지금 현재 이런 내 모습이 내가 성공하겠는가? 두 가지 직급수당, 절대 수당을 항상 관심 갖고 목표를 정해야 된다. 내 목표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목표도 정해야 된다. 여러분의 목표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목표를 잡으면 내 목표만 잡아. 참 답답하죠? 우리 팀의 목표를 잡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세밀 세일즈 되고 내 파트너 언제까지 세밀 세일즈 되게 해서 내가 세일즈가 되고 내그 밑에 파트너들 어떻게 해서 세밀 세일즈 도전하고 그 밑에 파트너 세일즈에서 세일즈 만들고 내가 다이아몬드 되고 다이아몬드 직급수다. 그리고 그 밑에 꿈을 하신 분들 또 후원해서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 데리고 가서 좋은 후속 관리 잘해서 좋은 인간관계 잘 맺어서 그분들을 세미 세일즈 만들어서 세미 세일즈 같은 사람이 세일즈 마스터 되고 그죠? 그 세미 세일즈가 잘 자라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니 그 밑에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그 밑에 파트너가 성장해서 내가 샤론 런지 마스터가 되고 일회성이 아니로 직급을 가기 위해서 카드를 긁는 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본 재고를 갖추기 위해서. 카샵, 홈샵. 내 집에 언제든지 만나면 좋은 친구 줘야 되니까. 그죠? 만나면은 줘야 되잖아요. 내 차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왜 저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오냐?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도를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확률 게임이라니까. 어떻게 씨앗을 심었어요? 내가 씨앗 심었다가 다온 것이 아니에요. 100%, 100이라는 숫자를 뿌렸는데, 10만아, 10만. 10을 관계를 잘했더니 10이 5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이 1000이 되고, 10이 만이 된다. 이런 단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도 이제 하는데, 목표를 세고 두 가지 직급수당을 받는 거,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두 번째,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핵심. 아, 우리 사업은 함께하는 팀워크 사업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팀워크 사업하는 거예요. 팀으로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팀으로 함께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내 팀이 성공해야 되고 내 파트너가 다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팀워크 사업이라고 하면서 나만 성공해야 내 팀이 다 성공해야 돼요. 다 성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초보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내가 스폰서의 팀원이 돼야 돼요. 먼저 스폰서의 팀원이 돼야 돼요. 스폰서의 팀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스폰서의 안내대로 내가 웹스 하고 무조건 가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스폰서님? 언데이 가야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석세스 알겠습니다. 아침 조회, 예. 그죠? 미팅, 예.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꼭 가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스폰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팀원이 먼저 되어서 내 파트너를 그 팀의 리더들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같이 박수 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그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목표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세미나 목표, 그죠? 원데이 세미나 목표, 석세스 세미나 목표, 그죠? 내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몇 명을 초대할 것인가? 한 달에 한 명씩만 석세스 늘리자. 이런 목표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팀의 목표, 팀의 직급 목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지금부터 그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 그런
팀워크를 만들어 가야 돼. 먼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하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직화 갈때 어떻게 할까요? 그갈 때. 그죠? 그게 문화가 돼서 사람이 많아져도 어떻게 한 목소리 한 방향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방향 대신 이걸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해. 그리고 리더를 존중하고. 리더가 좀 부족하죠? 여러분, 스폰서에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죠? 많이, 여러분보다 많이 배워서 제가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했을 뿐이야. 제가 먼저 했을 뿐이에요. 근데 큰 팀이 만들어, 큰, 탑팀이, 탑라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올바르게 사업을 계속 제가 진행했고, 올바르게 사업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 탑, 팀이 생기게 된 거예요. 탑 그룹이 생기게 된 거란 말이죠.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로서 모든 것을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이탑 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점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팀워크에 대해서 스폰서를 존중하고, 스폰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죠?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다. 스폰서는 절대 이상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스폰서는 이상형이라고, 이상형이 뭐래? 와, 이 스폰서, 이 스폰서 이래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스폰서 저게 안 돼, 저게 안 돼, 저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스폰서의 부족함은 내가 감싸고, 스폰서의 장점만 보시는 거죠. 제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폰서고 사업을 한 거예요. 스폰서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내가 감싸는 거예요. 아, 우리 스폰서님은 저 분야는 다 좋은데 저 부분이 약하시네. 우리 스폰서의 약점은 저쪽 부분이네. 그죠? 그쪽 부분이 스폰서가 뿌려뿌려 튀어나올 때마다, 네, 우리 스폰서는 다른 점은 잘하시는데 저 부분이 좀 약하셔. 라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스폰서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저게 안 되니까 저걸 고쳐야 돼. 스폰서는 저러면 안 돼. 막 이러면 안 돼. 내가 힘들어져, 이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저게 약점이시네. 하고 내가 그걸 이해하고 감싸고 가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또 살짝 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스폰서에서 비비브로 불평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나도 그래. 근데 스폰서님 진짜 이런 부분 좋잖아. 우리 스폰서 저런 부분이 약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 그 대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릇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잘못된 점. 그죠? 잘 먹고 있는 거. 그런 걸 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만 보지 말고 단점은 품고 장점만 보시는 거예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스폰서를 존중하면서, 그죠? 팀원이 돼서 내가 내 파트너를 그쪽으로 잘 안내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은 정말 쉬운 사업이에요. 정말 쉬운 사업입니다. 워낙 좋은 종자씨를 갖고 있고, 옥토를 갖고 있어요. 옥토에 그러니까 땅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옥토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옥토라는 것은 심으면 심대로 잘 자라는 것은 딱땅 옥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종자씨는 우량 종자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충해도 강하고, 그죠? 추위에도 강하고, 가뭄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무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게 좋은 종자씨입니다. 이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자 씨와 옥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태미는 성공 못할 요소가 없어요. 그거는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품과 좋은 마케팅 플랜이기 때문에 애태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잘하는 것은 많은 소비자 전달하고 시스템을 모든 시스템에 적극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핵심은 이제 뭐냐? 이 사업은 인간관계에 의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일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이제 성패가 달린 거예요. 제가 제일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애터미 성공하고 성공 못하는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스폰서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파트너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관계 사업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기계가 만나는 일 같으면 너무 쉬워. 감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만나면 피곤한 친구 사이가 돼야 돼. 만나면 좋은 사이, 만나면 피곤한 사이. 어떤 사이가 돼야 될까요? 만나면 좋은 사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될까?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될까? 그 사람이 상대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좋으면 다 좋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요즘에 느낀 거예요. 와, 애터미 사업이. 애터미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어. 문제는 내가 있어, 문제는 내가. 내가 있으니까 사업이 힘들어. 문제는 나한테 있으니까. 뭐든 나한테 있냐. 관계성에. 사람이 관계성을 잘하지 못해. 관계를 잘하지 못해. 왜 못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관계가 스폰서가 나오고 관계가 잘하는 적과 나오고 파트너 관계가 잘 원활하지 않으면은. 그죠? 첫 번째. 욕심.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에요. 두 번째. 애터미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진짜 요즘에 제가 피부를 느껴요. 처음에는 저도 그걸 잘 몰랐거든요. 비비블. 그냥 스폰서들 비비블 하지 마라. 비비블 하지 마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비난, 비평, 불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 기쁜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 그 기쁜 뜻을 잘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뭐 당연히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요 정도만 생각했어. 요 정도만 생각했어.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지금 느끼는 게 있어요. 애터미 스폰서들이 말했던 비비는 정말 절대 안 된단 말을 요즘에 느껴. 더 많이 느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이게 감기 사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의 말하기를 뒷담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그래. 뒷담화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없는 말은 꾸며서 내기를 이야기해. 이 하나가 다른 사람은 침소봉대란 말이 되죠. 바늘이 대나무처럼 봉처럼 커진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옮겨가면 눈송이처럼 커져. 저 말이. 그래서 진짜 말 조심해요. 진짜. 진짜는 말이지. 모든 사업의 하근은, 저도 그러더라니까. 저도 말 실수한 적이 많이 있어요.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죠? 그냥 저도 말 실수, 왜 웃겠어? 저도 있지. 그죠? 그런데, 저도 미숙 아닌가. 저도,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모든 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게다말 때문이야. 특히 비비블.
비난, 비평, 불만. 나를 돌아보시면 돼. 스폰서가 비난, 비평, 불만, 나를 보시면 돼. 파트너에다 비난, 비평, 불만, 나를 보시면 돼요. 나를.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먼저, 지 눈에 티끌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들보는 보인다고. 이거 통역이 될랑 모르겠네. 나의 큰 흠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남의 작은 흠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사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게 이제 성패가 달린 게이 사람. 진짜 임페리얼 가고 로얄 클럽 가고 크라운 클럽 가는 것은 관계 사업이에요. 그 관계 사업은 나하고 파트너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나하고 스폰서의 관계가 잘 먼저 정립돼야지 나하고 파트너의 관계는 저절로 정립되게 돼 있어. 좋은 관계가 되게 돼 있어. 좋은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수들은 나하고 파트너 관계만 잘 하려고 합니다. 나하고 파트너. 그러다 혼자 스스로 나중에 이제 지쳐. 사건, 사고는 많아져. 근데, 나하고 스폰서 관계가 먼저 정립돼야 돼. 좋은 관계가 돼야 돼. 파트너 생기기 전에. 파트너 많이 없을 때.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파트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져. 이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 비평, 불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뭘만 해야 되냐? 다 알죠? 미, 인, 대, 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 아이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칭찬만 하는 거예요. 짱, 짱, 짱. 아이고, 사장님, 돈 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 사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아우,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잠깐 같이 나가서, 김밥 한줄 드시고 오실까요? 콩나물국 한번 오실까요? 이렇게. 아니면 제가, 좀 사올게, 잠깐 계실래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것만 잘하면 성공한대.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쉬운 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머지 회사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회사 그렇게 해 놨으니까. 자. 제가 오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애터미는 진짜 성공 못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 회사 탓은 하나도 아니야. 다내 탓이야. 나에게 달렸어야 돼.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하느냐가 달린 거예요. 정리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말씀드린다. 회사 탓은 전혀 없다. 대부분 다나 때문에 성공하냐 못하냐 차이가 있다. 회사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끔 만들어져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는 거죠. 시스템에 100% 동참하고 파트너가 아니라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파트너 없으니까 이번에 안 가고 파트너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고. 내는 저는 꾸준히 계속 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센터에서 온데이 듣지 마시라니까. 편하게 사와보지 마세요. 우선 지금 편한 게, 그 센터에서 온데이 듣고 있으면 옛날에 있죠? 옛날 우섭 동화가 있잖아요. 배짱이. 개미야, 배짱이. 그죠? 덥다고 배짱이는 들어 누워 있어요, 여름에. 겨울에 굶어 죽는 거잖아요. 힘들지만은 원데이 현장 참석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부엌과 밖에 없으니까 부엌과 세미나만 이용하면 된다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은 부엌과 밖에 없으면은 전업과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죠. 잘 생각해 봐요. 부업자 밖에 없으면 전업자를 만드는 노력을 그 부업자가 전업자를 바뀌게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업자에게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자. 온데이. 아, 누구 초대해달라.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야 돼. 그리고 나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파트너 없으니까 안 가. 그 사람은 파트너고만 사가 보는 거예요. 그분도 누군가의 파트너기도 하는데.
파트너 없으니까 쟤는 우리는 안 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스폰서건 너건 사업 안 해. 이 뜻이야. 얼마나 답답해요. 난 스폰서 잘 열심히 잘 하는데요. 스폰서 연결해서 잘 하는데, 이런데. 그죠? 거기서 모든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난 파트너 없으니까 안 가요. 이번에 파트너 안 가고 안 갈래요. 이러면 이제 스폰서 사업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 시스템에 올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목표를 절대 놓치지 마라. 사업을 되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사업 그냥 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사업 성장 안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여러분들 되는 대로 해가지고 애터미에 성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되는 대로 하면 성공하겠어요? 여러분 밑에 어떤 수호천사가 뿅 하고 나타납니까? 나타났어요. 그 수호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도 와서 보니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애터미 사업인 줄 알고 되는 대로 합니다. 뭔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 목표를, 보름달이 목표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 이걸 아예 여러분의 팀의 문화로, 팀의 목표로 잡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이 사업의 성패는 결국은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팀에 내가 잘 안내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팀워크 사업일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스폰서도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파트너도 나고도 좋은 사람이 된다. 좋은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갖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은 절대적으로 비난, 비평, 불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오면 이제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이 된걸딱 입을 다물어야 돼. 아이고, 바보. 아이고, 바보. 나를 이제 이렇게 지어 박아야 돼. 아이고, 또 그랬네. 또 그랬네. 나 이러면 성공은 못 하는데. 이렇게 나를 지어박으면서 해야 돼. 아셨어요? 성공이 안 돼. 성공 못 하는데, 아이고, 이 습관이 또 나오는 거야.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습관을 바꾸시는 노력이 필요해.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말을 듣고, 방금 또 여러분들이 나가갖고, 또 커피 먹으면서, 오늘 누구 팀장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누구 판매사 들어왔, 안 들어왔지? 아이고, 또 이러고 있다,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럴 거잖아, 이제,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습관을 바꿔. 그래. 절대 비난, 비평, 불만하지 않아야겠다. 그게 제일 힘들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좋은 말만. 아이고 우리 팀장님, 에? 오늘 못 들으셨네. 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셔요? 아 그러셨구나. 팀장님 나 기다렸는데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면 이렇게. 에, 아이고, 차 집에 수 없으니까, 이때는 한번 볼까 했는데, 얼굴이라도 볼까 했는데, 아, 들어오셨는데, 또 카메라 안 끼셨어. 팀장님 얼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애팀 사업, 정말 멋진 사업,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정말 애팀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운이 좋아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좋은 운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는 그런 소중한 도구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탁구르 팀장님들이 모두 빨리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인 이렇게 노단장님의 이렇게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부족한 이러한 열정 메시지를 항상 듣고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모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3시에는
고 세일즈 마스터가 3시에 분당 탑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1부는 Why Atom이라는 주제로 신규와 사업자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요. 또 2부는 오토판매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백성옥 총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 모두 다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잠깐 하겠습니다. 예, 다 보이시죠? 네, 다 마이크 푸시고요. 예, 제가 번호 외칠 테니까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 예, 내가 100% 하고 있나 봤더니 한세 가지만 100%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도 열심히 노력 중이더라고요.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단장님이 말씀해주신 빨리 성공하는 법, 이런 좋은 습관을 빨리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 1. 나는 나는 매일 매일 센터 센터 문고리를 문고리를 잡고 잡고 간다. 간다. 2. 나는 센터 나는 시스템과 센터 회사 시스템 시스템에 모두 모두 참석한다. 참석한다. 3. 나는 나는 비난 비난, 비판하지 비판하지 말고 말고 칭찬만 칭찬만 한다. 한다. 4. 나는 나는 스폰서와 스폰서와 매일 매일 상담한다. 상담한다. 5. 나는 나는 스폰서이자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에 파트너이기에 모범이 모범이 된다. 된다. 6. 나는 약속 나는 시간 약속시간 10분 10분 전에 전에 도착한다. 도착한다. 7. 나는 나는 언행 언행 일치를 일치를 한다. 한다. 8. 나는 나는 매일 매일 책을 책을 읽는다. 읽는다. 9. 나는 나는 애터미 애터미 전문가가 전문가가 된다. 된다. 10. 우리는 나는 모든 모든 비용을 비용을 더치페이 더치페이 한다. 합니다. 합! 화이팅! 화이팅!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